똑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죠. 아무리 닮은 사람이어도 다른 점이 있듯이 학교마다도 차이점이 있는데요. 이 차이점을 교육과정에 접목시켜 성과를 거둔 학교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의 행복학교 무한도전 검단고등학교를 소개합니다. 뜻은 크게, 생각은 깊게, 행동은 바르게.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을 길러내는 검단고등학교. 2002년 개교 이후 다양한 교수학습 활동과 특기적성 교육을 통해 21세기 지식기반 사회를 이끌어갈 실력과 인성을 겸비한 인재를 키워가는 곳입니다. 천여 명의 학생들이 꿈을 꾸는 검단고등학교는 바로 차이에 주목했는데요. 다양한 학생들의 적성과 흥미에 맞춘 차이나는 교육과정 한번 살펴볼까요? 차이나 교육과정.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을 실시하고 교육국제화특구인 지역적 특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것인데요. 적성과 진로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단계별로 접근하여 행복한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창의적 체험활동과 교과와 관련된 다양한 학습체험, 동아리활동, 자치활동 등 학생들이 자신이 뭘 좋아하고 자신이 뭘 잘하는지 스스로 찾고 그것을 통해서 적성과 진로를 찾아가면서 자신에게 맞는 교육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학교가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검단고에서는 1학년은 모든 학생이 기본 교육을 실시하고요. 2학년에 올라가면 인문사회, 자연, 이공계 외에 공부가 어문과정을 추가하고 희망학생을 대상으로 체육 중점과정을 도입했는데요. 또한 3학년은 예체능 계열, 직업 위탁반도 개설에 한 명의 학생이라도 꿈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학생들의 자존감을 키우기 위해 전교생 원탁토론과 같은 학생의 자율성을 보장한 회의를 실시하고 있고요. 적성과 희망에 따른 다양한 창의적 체험활동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과정 때문인지 검단고등학교에서는 차별화된 수업으로 그 차이가 살아있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만들어 나가는 수업과정 살펴보시죠. 차이나는 검단고등학교는 수업시간 역시 살아있습니다.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창의적 체험활동들을 펼치고 있는데요. 자연과학 창의적 체험활동에는 발명 캐릭터 및 디자인 그리기 대회, 재미있는 과학을 접하는 과학부스 체험, 과학 골든벨 대회, 구조물 낙하 및 쌓기 대회가 펼쳐집니다. 인문사회 및 동북아 어문과정 체험활동은 우리 역사 바로 알기 대회, 한국지리 및 사회탐구 대회, 중국 문화상식 골든벨, 중국 음식 만들기, 법정 체험, 독도 탐구 등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사회에 나가서 사회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또 학교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함으로써 비교과 활동을 하면서 이제 또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이제 또 사회에 나가서 할 일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체험 활동을 많이 하면서 더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차이나는 교육과정으로 더욱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해나가는 검단고등학교. 진로에 대한 관심과 노력으로 꿈을 실현해 나가는 학생들의 밝은 미래를 기대합니다. 검단고등학교는 차이나는 교육과정 실시 이후에 학업 중단 학생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단 한 명이라도 학생들의 꿈을 포기하지 않은 선생님들의 노력 덕분이겠죠? 검단고등학교의 무한도전이 계속되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